이거보다 훨씬 더한 게 많아. 수두룩해. 저기 안티카페 같은 데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 오빠 내 안티카페 회원이니? KBS에 취업해 정식 PD가 된 승찬. 아, 저 입사식 하는데요. 늦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침부터 외제차를 긁어버린 뮤직뱅크 PD 예진. 어느 팀이에요? 다큐 3일요. 오늘 신입사원들 팔로잉 하느라고. 혹시 방금 이것도 찍었어요? 문, 콕, 파주 번호가 어디? 서울대로 나오고 얼굴까지 잘생긴 승찬은 왜 하필 PD가 되길 선택했던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예능국에 근무하고 계셔서 대학 때 동아리 누나인데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혜주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KBS에 들어왔죠. 난 예능국의 김태호 PD다. 그럼 MBC에 나 닮은 이름 하나 있다면 내가 먼저야. 내가 원조 김태호야. 예. 아, 뭐 걔도 뭐 잘하는 거 알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제이트가 시작됩니다. 구루의 명곡.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PD가 하루 종일 음악만 듣는다고. 야, 너 살살 좀 해. 그러다 귀 나가. 태호는 신입들의 교육을 예진에게 슬쩍 넘기네요. 아무튼 얼른 연락해. 너 주인 잘못 만나면 그 뺑소니 뒤집어 쓰고 큰일 나. 아니 그러니까 이 좁아터진 나라에 웬 외제 차를 끌고 다니느냐고. 어? 그것도 그렇게 큰 차를. 어, 유럽 봐.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도 다들 경차 타잖아. 이 얼마나 합리적이야, 안 그래? 그래서 나도 경차 타고 다니는 건데. 오늘 뮤뱅 PD 저기야. 진돗개 3호 발발. 그러니까 처음이라 잘 모를 텐데 진돗개는 비상 상황을 나타내는 우리끼리 은어야. 그러니까 3호면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 내가 PD를 굳이 안 건드리면 피해볼 일 없거든. 그럼 2호일 때는 내가 안 건드려도 괜히 봉변당할 일이 생겨. 1호는요? 여의도에 있으면 안 돼. 전시 상황 같은 거. 예진은 얼른 차주인 승찬에게 문자를 보내보죠. 거기 땡땡이, 방송하는 사람은 핸드폰 진동 기본인 거 모르나? 생방 중에 그거 울리면 방송 사고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PD잖아. 쉽게 비굴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신입들에게 뮤직뱅크에 관한 설명을 하던 그때 1박 2일을 라주모 PD가 해주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저 봐라, 사귀는 거 맞지? 나주모 능력자네. 둘이 몇 살 차이라 그랬지? 어? 너 여기 왜 있어? 아, 뮤뱅 방청 왔니? 아니요, 저 예능국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야, 잘됐다. 얘 백승찬이라고. 내 교회 후배인데. 아, 저 학교 후배입니다. 아, 맞다. 학교 후배다. 너 신림동 살았잖아, 학교 옆에. 아, 저 여의도 사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쭉. 이제 겨우 혜주랑 가까워진 줄 알았지만 가까워지긴커녕 더 멀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혜주의 남친 준모는 오늘도 방통위에 출석하네요. 방송 중 비속어를 사용했네요. 어떤 단어였죠? 코딱지였습니다. 코딱지라는 단어가 나온 게 총 15회네요. 다른 품위 있는 말로 대처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분비물 이런 단어로는 대처할 수 없는 그 코딱지라는 단어만의 그 어떤 그 오소독스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뭐 반성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식사 시간이 아닙니까? 1박 2일은. 시청자들이 식사하면서 보는데 밥맛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의 명성과는 다르게 지금 준모가 맡은 1박 2일은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면서요? 에? 아니야? 아니 없어지면 내가 1박 PD인데 내가 그걸 모르나?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원래 프로그램 폐지는 제작진이 제일 늦게 알던데. 에이 진짜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새롭게 여배우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개편했지만 어딜 가? 거제도? 나 못 가. 그냥 경기도권에서 해요. 왜 멀리만 가려고 그래. 나 의견 있어. 깨다리 액젓 같은 거 먹이지 마. 난 지난번처럼 화장실 푸세 식으면 나 촬영 접을 거야. 그리고 야외 지침. 예. 나 늙은이 골병들을 죽일 일 있니? 하나 못해. 너무 새로웠나 봐. 시청률이 사실 지금 좀 바닥이에요. 근데 또 위기는 기회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아, 좀 앉으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음 주 아이템은 나왔어? 제주도 한번 가시죠. 지난 시즌 마지막 촬영지가 어디였지? 제주도요. 맘마미아, 그 없어진 프로그램 마지막 촬영지는? 제주도. 그래, 프로그램이 제일 궁할 때 가는 데가 제주도야. 내가 제주도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프로그램이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보면 된다고. 지난주에 무한도전 제주도 특집 대박 났어요. 바보니? 거긴 김태호 PD잖아. 뮤직뱅크처럼 큰 프로를 하다 보면 청탁 무지받아요. 뭐 선배 청탁, 부장 청탁, 국장 청탁. 그냥 웬만하면 안 된다고 후려치고 들어가야 돼. 해달라던 대로 다 해주다간 끝이 없거든. 뭐 심지어 여기 사장이 와서 부탁을 해도 NO 할 줄 알아야 돼. 어차피 여기 사장보다는 내가 이 회사 더 오래 다닐 거잖아? 물론 저보다는 여러분이 여기 더 오래 다니겠지만요. 응? 방통에 끌려갔다 온 지 얼마 됐다고 이번에는 국장실로 끌려가는 주모. 참 희한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연령층이 똑같이 골고루 안 보니. 국장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상승한 구간도 있어요. 에? 바람 이제 탔다니까. 이거. 요즘은 매체가 많아서 지금 5.7이 옛날 한 15는 된다니까요. 그거는 5.7 나오는 애들의 비겁한 변명이고. 업자. 예? 아니 국장님. 이미 결정 다 난 사항이야. 형은 알았어? 너 몰랐어? 아줌마들 데리고 버라이 타는 거 국장님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게 네가 좀 잘하지 그랬니? 너 1년 전에 1박 2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니? 나영석이가 3루타 친 거면 너는 홈런 칠 거라 그랬잖아. 홈런은 고사하고 이건 병살타야 이건. 와 진짜 몰랐네요. 에? 게임 끝났는데 나만 어? 병신같이 날밤 새가면서 번트를 대네 도루를 하네 그러고 있었네요. 못 엎어요! 그런 심정이죠. 초딩, 중딩, 고딩 줄줄이 딸린 가장이 갑자기 실업자 된 기분? 원래도 책임감이 있는 스타일인데 이게 더 막중해지고. 나도 날라가요? 그걸 말해줘야 대책을 세우든 말든 하지. 넌 안 날라가. 1박 2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당장 멤버만 새롭게 교체하자는 국장. 내일 우리 1주년 기념으로 선생님들 다 모시고 팀 전체 회식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심플해졌네. 뭐가? 아니 내일 회식 전에 얘기하고 바로 쫑파티까지 한 큐에 하면 되잖아. 그럼 쫑파티 비용도 세이브되고. 야 일이 될라니까 또 이렇게도 되는구나. 준모의 속을 박박 긁어놓은 태호는 이번에는 10년차 톡가수 신디를 건듭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만 찍자고. 응? 아니 저와 대단. 자 이쪽은 우리 국장님 따님 장예빈. 자 예빈이가 신디 언니 옆으로 쓰고. 자 언니 완전 팬이에요. 찍어줘. 하나 둘 셋. 표정 봐봐. 대박이다. 야 사진 찍어주면 어디가 돈 나냐? 이래서 내가 리허설 안 한다 그런 거야. 다음 주 리허설 꼭 빼달라 그래. 근데 여기 메인 PD 엄청 까다로워서. 오빠가 보기에 난 안 까다로워. 난 네가 엄청 까다롭다고 보는데. 싸늘하다. 내가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어?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니 얘기를 해봐 솔직하게. 내가 뭘 또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는데? 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가 아닌데? 미안하다. 아니 뭐가 미안한데? 응?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가 미안한데? 신디 씨. 네. 아유 그 우리가 의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스루가 안 되거든요. 안 꺼? 죄송합니다. 아까 의상 바꾸라고 하신 거. 어. 시스루 안 돼. 왜? 못 바꾸겠다는데요. 뭐? 왜 의상 교체가 안 되죠? 아, 저희 컴백 첫 주라 이번 컨셉이거든요. 에이, 그냥 어떻게 좀. KBS에서는 너무 야하다니까요. 아니, 왜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씩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보단 매니저를 통하면 좀 더 드라이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도 놀랬을 거야. PD가 직접 나서니까. PD님, 저희 그냥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여보세요?
예, 피디님. 결국 신입들을 데리고 신디 레이드를 나선 예진. 아까 분명히 의상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인가 봐? 의상 교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전달의 문제가 아니고 허락의 문제지. KBS 심의 규정상 그 야한 옷 이거 안 돼. 이 야한 옷 아니고 예쁜 옷인데. 거기 물방울무늬 넥타이 하신 분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쁩니다. 거봐요 피디님, 이쁘대잖아요. 남자들은 좋아해요. 피디님처럼 약간 연세 있으신 여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세 있는 여자분들도 아드님이랑 보거든요, 뮤뱅. 뮤뱅을 아들이랑 본다고요? 집에서 뮤직뱅크 엄마랑 본 적 있어요? 딱히 본 적은... 본 것도 같고. 이렇게 담당 PD가 바꿔 입어달라고 하면 교체해주는 게 예인 것 같은데. 응?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이래야 되겠어? 알겠어요. 그래, 알겠지? 네, 저 입으로 안 할게요. 뭐? 제가 이 프로그램에 민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돼요. 지금 가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무슨 얘긴데요? 파티원들을 내보내고 홀로 공략을 시작합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 진짜 몰라? KBS야 공중파가 참 문제라니까. 아니 나는 이 옷이 너무 예쁜데 방송국이 받아들이질 못하잖아. 아, 나 진심 속상해. 그러니까 그걸 무대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100%야 100%. 지금 자기가 이 옷 입고 방송 나가잖아? 나 방통위 가야 돼. 어쩌란 얘기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뭘 어쩌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의상도 좋지만 이렇게 자켓 같은 걸 좀 입어주면 어떨까? 응? 그 원래가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보일 듯 말 듯 그런 게 더 섹시한 거잖아. 어? 그게 시스루잖아. 그렇죠. 아 그게 시스루인데 그러니까 그 시스루를 또 한 번 보일 듯 말 듯하면 얼마나 더 섹시하겠어요, 안 그래요? 에? 자켓이 있나? 어머, 입어주는 거야? 신디가 나를 위해? 자켓을? 나 이거 진짜 집안의 영광이다. 자기가 왜 대세가 됐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어. 사람이 됐네, 고마워요. 자켓 갖다 줘라. 위에 입고 녹화 안 된다. 아니, 많이 혼내셨어요? 어디 가서 소문들 내지 말어. 신디 나한테 혼났다고. 쟤도 이제 피디한테 혼나고 그럴 거 아니야. 야 땡땡이, 너 엄청 서운하겠다. 신디 시스루 입은 게 그렇게 이쁘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말랬지? 야단치셔서 죄송하다고 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말랬지? 죄송하단 말 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입이 없냐고 하시고 그 점이 저는 또 죄송하고. 그렇지만 죄송하단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켓을 걸친 신디의 무대가 시작되지만 신디는 화끈하게 자켓을 벗어 던져줍니다. 와. 4컷. 1컷. 썼잖아. 2컷. 신디가 이쁜 옷 입고 방송 나와서 어? 얼마나 좋았으면 리액션이 그렇게 강해? 너 방청객이야? 방통엔 네가 가면 되겠네. 아까 신디 옷 이쁘다며. 어?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꼭. 하나도 안 야하고 이쁘다고. 우연히 준모를 만난 신디의 매니저 박군. 그게 저녁이야? 아, 전 아까 대충 떼었고 이건 신디 거예요. 왠지 신디의 밥을 챙겨주는 준모. 아니 암만 뼈꼬를 빼먹고 싶어도 밥은 먹여놓고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보고 지금 국물을 먹으라고. 나 얼굴 호빵맨 돼서 춤추면 좋아? 그럼 어떡하냐. PD가 사주면서 들고 가라는 거. 누구라고? 지금 1박 2일 하는 PD인데 우리 대표님이랑 완전 철천지 왼수지간일걸. 우리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적이 워낙 많으니까. 네가 PD면 타야? 정지 풀어주세요. 우리 애들 정지 안 풀어주면 난 여기서 잘 거야. 우리 대표랑 철천지 왼수인데 나한테 이런 거 왜 줘?
나도 모르지. 그리고 예지는 종일 샌드백으로 사용했던 승찬이 차 주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뭐 선배라고 봐주고 그럴 생각하지 마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어? 아버지 차다 보니까 어차피 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일단 아버지께 말씀드리고요. 견적을 보고 추후에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야지. 아니 이것 좀 봐라. 어? 하도 차를 바티게 대놔가지고 이거 어디 탈 수가 있겠니? 한편 준모는 힘들게 프로그램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멤버 교체하래. 아니 뭐 어차피 잘 됐어. 뭐 시청률도 안 나고 답도 없고. 다음 주 한주는 하이라이트로 가야 되니까 이따가 그 구성회의나 좀 하자고. 알아서 하세요. 뭘 알아서 해. 남의 일이니? 남의 일 아니고 우리 일이니까 이러죠. 우리는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우리 잘리는 줄 모르고 회의하는 거 한두 번 당해본 줄 아세요? 누가 니네 잘린대?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피디님 저번에도 스펀지 폐지될 때 마지막까지 작가들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펀지 작가들 전부 다 1대100으로 데리고 갔잖아. 그래서 그때 1대100 작가 12명이었어. 문제는 했는데 뭔 작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냐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똑같이 못해서 프로그램 폐지돼도 이렇게 온도가 달라. PD들이 어차피 프로그램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월급 받거든. 이런 데서 딱 차이가 나는 거지. 오늘도 세상은 참 개 같은 하루를 여러 사람에게 선물했습니다. 나 오늘 건들지 마. 너나 건들지 마. 어릴 적부터 준모와 예진은 절친이었죠. IMF 때 사업이 기울어 급전이 필요해진 예진이네로부터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아파트를 사들이신 것이다. 그 후 아파트 값은 몇 배로 뛰었고 엄마는 90년대 마지막 부동산 공중고개의 편승, 기적적으로 여의도, 분당, 반포라는 황금 라인을 완성하며 아빠도 평생 못 일으킨 집안을 일으키셨다. 준모는 여의도 아파트를 물려받았지만 예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새 아파트 입주까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본인 나준모는 친구 타계진을 약 4개월 동안 내 집에서 무료로 숙식하게 한... 이걸 내가 썼다고? 그거 네 것이잖아. 그리고 그 지장도 다 네 거야 그거.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다는 몰라도 나는 알잖아. 준발이 네가 이번 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됐어. 윤여정 선생님 섭외한 건 그건 진짜 나는 인간생리라고 본다. 어? 나는 네가 그걸 해내는 걸 보면서 야 얘가 진짜 프로구나 했다니까? 다른 대박 프로그램을 발로 차게 하고 CF 다섯 개는 기본으로 찍을 수 있다며 섭외했던 준모. 하차 통보 아직 못했다고. 그리고 준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승찬. 누나도 여기 사세요? 아니 나 말고 내 남친 나준모 PD라고 지금 1박 2일 하거든. 뭔 소리야. 결혼은 무슨 그런 사이 아니야. 혜수는 너랑 결혼할 거라고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니던데. 야 아주 냅두면 웨딩드레스 가봉하겠더라 곧. 아니 걘 또 왜 그렇게 앞서가. 아니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했구만. 했다고? 했어. 문자 보냈다고. 아주 딱 부러지게 우리 회사에선 일만 하자 이렇게. 뭐 그랬더니? 답이 왔더라고. 오빠의 그런 프로다운 모습이 더 좋아요. 오키 오키. 앞으로 하트하트는 회사 밖에서만. 허리다. 그지? 얘가 좀 이해력이 딸리나 봐. 야 그렇게 해서 누가 알아듣냐. 너 돌고래냐? 어? 무슨 초음파로 의사소통하냐? 어휴, 네가 아니다 싶으면 확실하게 얘기해서 딱 선을 그어야지. 자기 입으로는 또 싫은 얘기하기 싫어서 남한테 다 떠넘기고. 어? 야, 이별에도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에요. 아, 알았다고. 마누라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신입 PD들. 야, 일지망이 연애가 중계야? 그거 아주 고생하는 프로라서 애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1박 2일. 혜주가 있는 연애가 중계로 가고 싶었지만 웬수가 있는 1박 2일로 오게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백수. 이럴 때라도 아이디어를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윤여정 쌤 어디 딴 데서 예능 새로 들어가는 거 섭외 들어왔다고 하셨잖아. 그랬지. 아 그거? 준모 형이 더블플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전달했는데요. 안 하시는 걸로 정리됐을걸. 벌써? 야 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스피디하게 처리했어. 승찬에게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묻는 준모. 한자리에 모셔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야 아줌마들 모아놓으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서. 너는 그래? 너는 아무거나 얘기하란다고. 아무거나 막 얘기하니. 망한 프로그램이라고 신입도 대충 배정해주나 봐. 아.
그리고 토너를 얻기 위해 행정반 양미를 찾아가는 승찬. 토너 하나만. 안 돼요. 그 팀 저번 달에 받아갔어요. 넌 거기서 뭐하니? 토너 흔들어보라고 해서. 그거 흔들 만큼 흔든 거야. 안 흔들어보고 보냈겠니? 행정반 고향면이라고 현재 예능국 최고 실세인데 상업이품 카르텔의 여왕이랄까? 그분 심기를 거스르고 살아남은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오늘 우리 팀 원고료 입금됐더라고요. 조연출이 서류만 제때제때 올려봐라. 내가 언제 밀리는 거 봤니? 알죠. 이거 이번 시즌 한정버거 세트인데 먹어봤어요? 그런 정구피도 싫어해. 슈퍼맨 팀에서는 디톡스 주스 한 박스 가져오고 그러더라. 잘 되는 팀은 감이 달라. 그럼 이따 유기농 고구마 말린 것 좀 갖다 놓을까요? 예, 낫죠. 물어보지 말고 갖다 놓고 싶으면 그냥 갖다 놔. 그래야 되겠다, 진짜. 근데 언니, 저기 우리 토너 한 통만. 아꼈어. 그럼요 언니. 땡큐. 토너를 얻고 신난 승찬은 예진에게 83만 원 수리비를 알려줍니다. 야, 너 여기 뭐 묻었다. 아, 거기 말고. 응. 어머. 됐다. 아버지한테 연락 오면 문자하고. 내 번호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수리비의 방통위까지 예진은 인생 노잼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 말 일일이 나한테 전달하고 그럴 필요 없어. 네 손에서 끊어. 신디야, 우리 애기들이야. 요새 하루에 고구마 한 개씩만 먹고 엄청 열심히들 하고 있다. 잘들 하고 있지? 네. 왜 살은 안 빠질까? 하루에 고구마 한 개씩만 먹고 12시간씩 춤추는데 요 앞에 편의점 CCTV 최근 일주일 거 한번 쫙 훑어. 밤에 라면 사 먹고 빵 사 먹고 하는 애들 명단 제출해라. 배달 시켜 먹어. 연습실 쪽문에 CCTV 없어.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집에 가. 개고생들 하지 말고. 솔로 활동을 시작한 신디에게 화가 잔뜩 난 멤버들. 네가 솔로 앨범 내버리면 우리 그룹 해체야. 그동안 나 혼자 일해도 N분의 1로 가져가던 언니들 수입도 다 끊기고. 그 점은 나도 유감이야. 그동안 난 뭐 돈 벌기나 했지 쓸 시간도 없었는데 언니들은 그걸로 해외여행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즐겁게 살았잖아. 우린 일 안 하고 싶었는 줄 알아? 너네 뭐 잡아줄까? 지난주에 저 생일이었는데 팬미팅도 안 잡아주시고. 이제부터 산수야, 잘 들어. 장소 대관하는데 얼마? 최소 500. 밴드는 그냥 만나게 노래해야지. 그럼 밴드비에 악기 임차료 500. 행사할 때 누가 네 소개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네 소개하고 나갈 순 없잖아. MC 써야지, 그치? 공짜로 와? 아니잖아. 그것도 500.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1500이야. 근데 네 팬 몇 명이나 올 것 같아? 제 개인 팬클럽에 한 300명 넘어요. 그래, 맞아. 근데 그 중에 유료 회원은? 지난달에 8명이었네. 니네 현재 상황이 그래. 막말로 대학 축제 행사를 해도 신디 없는 니네 단칸 수도권 기준 300이야. 부가세 빼면 270. 근데 한 번 움직일 때 나가는 돈은 500이라고. 270 벌자고 500 쓸까? 그러니까 방송을 잡아주셔야 행사 단가든 뭐든 올라가죠. 너 말 잘했다. 방송은 뭘 할까 우리? 토크쇼를 잡아줘도 따먹질 못하고 리얼 버라이어티도 대충대충 하다가 다 까이는데. 딴 애들은 몰라도 전 학교 다닐 때 육상했어요. 그래서 너 지난번 아육대 꼴찌했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차 통보를 하기 위해 나서지만 가장 난이도 높은 일은 승찬이 맡게 됩니다. 할 얘기가 뭐야?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그 예능 쪽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더 멋지고 그런 것 같아서.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나 분량 적다고 화냈다는 소리 나 PD가 또 어디서 들었구나. 근데 이것 봐요.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여배우인데 얘는 1시간 동안 나가는 동안에
내가 원샷 한 번을 제대로 못 받으면 화가 나지 않나겠어? 불량 얘기가 아니라요? 가서 전해. 내가 앞으로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됐지? 아, 그게... 그래, 내가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그래? 사실은 나 자기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아들었어. 이 정도 얘기면 아까 나 방송 갔을 때 하지 그랬어. 나름 잘 설명하고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쟤들 나 하차한다고 그럴까봐 붙잡지 못해서 난리다 난리야. 다른 선배들은 확실하게 하차 통보를 했습니다. 미안드레. 나 때문에 전부 다 하차하게 됐어. 아니야. 나도 이번에 영화까지 세 작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말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나 때문이야. 어머 어머 제가 죄송해요. 실은 제가 드라마 때문에 중국 로케만 안 가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이게 스케줄 하루 이틀 정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야 네가 무슨 중국에서 드라마 찍어? 제목이 뭔데? 있어요 그런 게. 중국어라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소식을 모르는 보스님의 등장. 선생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왜 이래? 더 이상 안 볼 사람처럼. 신입. 왜? 전화해봤어요. 차가 막혀 회식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승찬.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모임인데 국장님 있어야지. 뭐야? 여정쌤은 계속 가는 거야? 뭘 계속 가? 아니 우리 전원 하차라며. 어떻게 된 거야? 저번 녹화가 마지막이었고요. 진짜 못 들으신 거예요? 왔네 왔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가서 뭐라고 한 거야? 그냥 앞으로는 예능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뵙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알아들어? 그렇게 해서 누가 알아듣냐? 너 돌고래냐? 어? 무슨 초음파로 의사소통하냐? 너 같은 놈이 제일 나빠. 자기 입으로는 또 싫은 얘기하기 싫어서 남한테 다 떠넘기고. 어? 나한테 아무 말을 하지 마. 아니 내 눈 앞에서 어신도 하지 마. 어? 그렇게 승찬은 신입 PD 환영식에도 가지 못하죠.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이별에도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에요. 네가 좋고 이쁘긴 한데 우리는 네가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순 없을 것 같아. 따로 만나는 거 그만하자. 미안하다. 나 윤여정인데요. 네, 선생님. 내가 나피디 주려고 담근 매실차예요. 맨날 몸에도 안 좋은 커피들만 마시니까 그렇게 정신들이 흐려지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나피디 꼭 전해줘요. 걔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네. 덕분에 재밌었다고 전해줘요. 매실청을 가지고 회식 장소로 가던 승찬은 우산 없이 홀로 서 있는 신디를 보게 됩니다. 이거 쓰세요. 아, 근데 이 우산 제 거 아니고요. 방금 로비 데스크에서 빌린 거거든요. 이게 회사 거다 보니까 반납 안 하면 제 월급에서 우산값을 공제합니다. 갖다 드릴게. 그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만은 않는 거라서 전화번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승찬에게 번호를 선뜻 내주는 신디. 여보세요? 본인 번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오해하셨나 본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만일의 경우 제 월급에서 우산값이. 알았어요. 그쪽 번호 찍어요. 저는 1박 2일 백승찬 PD입니다. 꼭 제 이름으로 반납하세요. 1박 2일? 김밥을 사준 PD가 승찬이라고 생각하는 신디. 어머 승찬아! 야 나 일로와. 아버지한테 연락은 왔니? 뭘 하셔? 어? 내구가 좀 된대? 선배님께서 바가지 쓰시게 만들면 경우가 아니라고 꼭 필요한 수리비만 받으신 거야. 원래도 87만원 불렀는데 현금이라고 4만원이나 깎으신 거. 너 지금 수습이지? 수습 때 세 번 사고 치면 잘라도 된다고 사규에 나와 있어. 너 벌써 한 번 사고 쳤지? 두 번 남았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제 입으로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랬지? 야 이거 뭐야? 아까 말 걸지 말라고. 이게 뭔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윤여정 선생님이 선배님께 전해드리라고. 그동안 재밌었다는 말도 같이. 뭐? 너 그거 이제 말하면 어떻게. 말 걸지 말라고 하셔서. 아 이건 말을 했었어야지. 니네 팀에 그 신입 있잖아. 걔 죽여버려. 안 그래도 그러려고. 네가 못 죽이겠으면 나한테 보내. 내가 죽여버리게. 그 승찬인가 뭔가 그거 완전 또라이야. 알아.
야, 오늘 사고 친 거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해. 어? 정신적 피해보상 뭐 이런 거 하면 뭐 한 8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승찬. 본격적으로 멤버 교체를 위해 판을 새로 짜는 1박 2일. 안 한다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게 섭외지. 이게 연애 같은 거야. 막 그렇게 들이댄다고 능사가 아니고 적당한 밀당이 필요해. 그럼 PD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PD님 연애 잘 하시잖아요. 그래, 해. 할 거야. 지금 아는 게 생겼니? 팀이 비상사태인데? 넌 왜 그렇게 봐, 사람을? 승찬 신이 딱히 열심히 공부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짝짓기 컨셉이 어떨까? 올해 짝짓기 컨셉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내년인 2016년도엔 대박이 나지 않을까. 너 서울대 나왔냐? 네. 그래, 알았다. 예? 알았다고. 그리고 벚꽃이 떨어지고 커플들은 연병하는 계절 봄. 이 시기만 되면 예지는 예민 맥스가 되어버리죠. 내일 비 온대. 비 오면 꽃 다 떨어지잖아. 에이, 안 돼. 편집해야 돼. 올해 유난히 벚꽃이 안 예쁘다. 너 뉴스에서만 알았어. 야, 우리 작년에 보러 가지 않았나? 내가 우리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양복 한 번을 못 샀어요. 그 아이돌 연습생 시켜. 요새 기획사에서 그런 거 다 가르쳐줘. 아, 그럴까 진짜? 뭘 그래, 그러기는. 국장한테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이야기 중인 준모. 그게 다야? 짝짓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어, 그거 좋네, 짝짓기. 야, 거봐라, 내가 뭘 했어. 아, 그거부터 말씀드리지 그랬니. 태호는 준모의 캐스팅을 도와줍니다. 예, 어떤가? 이런 애 데려다 놨다가 저희 사장님한테 죽습니다, 저. 내 딸이야. 딴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1박 2일에 한이죠. 이런 식으로 딸을 밀어넣고 실패하면 가불기를 이용해 캐스팅을 따내는 태호. 과자 사러 한다고 정말 과자만 사오니? 어? 어떤 애들은 과자 사와라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소세지, 육포에, 껌에 별의별 거 다 사와. 아, 나 진짜 다른 거 몰라도 소세지 없는 건 좀 너무했네. 넌 너무 니 마이야. 아, PD가 너무 니 마이면 못 써. 적당히 싼 마이어야지. 남녀 둘이서 러브씬을 한 다음에 곱게 불이 꺼지면 이게 니 마이예요. 근데 불을 껐는데 야광 속옷을 입고 있다. 그럼 이제 그게 싼 마이. 약간 저질. 좀 웃기고 나쁜 거. 오늘 핑키포의 해체 소식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혼자 하면 돈 될 거 같냐? 넌 이제 신디가 아니라 돈. 돈디야. 그만하자. 내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 힘들지. 기분은 안 나쁘고? 어, 나쁘지 물론. 신고 안 해? 사이버 수사대 같은데. 나도 엄청 불쾌하고 열받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못해. 왜?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게 많아. 수두룩해. 저기 안티카페 같은 데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 오빠 내 안티카페 회원이니? 한편 철음이다 팔목을 다친 예진. 고맙다 백승찬. 손목은 괜찮으십니까? 어, 괜찮아지겠지 뭐. 암튼 백승찬, 내가 너 고마우니까 3만 원 더 결제해줄게. 그리고 준모와 예진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오해한 승찬은 예진을 슬쩍 떠봅니다. 봄 되면 사람들이 막 여의도로 오잖아, 벚꽃 보러. 근데 난 봄 되면 여의도를 막 떠나고 싶거든, 차밀리니까. 남자가 있으면 안 그러겠지? 같이 벚꽃 보면서 걸으면 되니까.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냐? 알겠어도 모르겠어도 물어보라고 하셨어. 누가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보래? 아니, 그새 안티카페가 두 개나 더 늘었어? 아니, 있는데 가입을 하지 뭘 자꾸 새로 만들어? 그리고 자신의 안티카페에 가입하는 신디. 저 1박 2일 조연출 백승찬입니다. 지난번 우산 빌려드렸던 기억하시죠? 그치. 이렇게 작업 걸려고 번호 땄지. 우산 이야기만 하고 대화를 끊는 승찬. 진짜로 용건이 우산뿐이야? 하늘 실검 1위! 뭔데? 내가 거의 사고 쳤어요. 뭐? 에이스 멤버였던 한이가 폭행 사건 때문에 하차하게 됩니다. 다른 멤버들도 지금 한이 대타 누군지 알아야 출연 확정하겠다고. 눈치 봐서 빠지려는 거지 뭐. 이러다가 진짜 폐지되는 거 아니야? 신디는 어떻습니까? 좋지. 아, 진짜 최고지. 다들 어때? 신디 좋잖아. 대박이지. 아, 좋죠. 신디죠. 진짜요. 네가 신디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봐. 그 1박 2일 한이 대타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어, 물어봐. 그럼 아, 네가 해야지. 네가 얘기했잖아. 섭외 오면은 내가 진짜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호떡 심부름을 나온 김에 신디 섭외를 나선 승찬. 오늘치 연체료는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겠네요. 아, 나중에 드릴게요, 연체료. 연체료 주신다고요, 저한테? 아, 그래요. 우산도 드리고 연체료도 드릴게요. 아, 그거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은 누구신지? 오빠가 말한 어묵탕 사준 1박 2일 PD? 그거는 라주모 PD라고. 아, 제 선배십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아, 이건 호떡. 주세요, 뭐 정상이니까.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분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뭐야,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개수를 딱 맞춰서 산 거라 녹차 5개, 그냥 5개. 제가 다음에 꼭 사드리겠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오빠가 사다 줄까? 아, 됐다고! 본격적으로 1박 2일 새 멤버가 되어달라고 부탁해봅니다. 그쪽에서 제가 필요한 건 잘 알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 프로가 왜 필요하죠?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 어떤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았던 탑스타들이 어느 날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면서 승승장구했던 많은 예들이 있더라고요. 1995년 슈퍼선데이에서 했던 공포체험 돌아보지마라는 코너에서요. 영화배우 이미지만 강했던 전도연 씨가 귀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빠지고 마구 울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뻤죠, 그 모습이. 패밀리가 떴다에 나왔던 이효리 씨도 그전엔 섹시스타 이미지가 강했는데 거기서 밭도 메고 민낯도 보여주고 막 요리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옆집 언니 같은 이미지, 뭔가 털털하면서도 매력적인 그 모습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필되지 않았나. 여보, 또 뭐하냐? 누구세요? 우리 신디 한 달에 두 번 주말 끼고 1박 2일 스케줄 빼달라는 거잖아.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외국 가서 콘서트를 하면 한 번 공연에 최소 1만 명, 수익금은 우리 돈으로 1억 7천, 앞뒤로 행사 잡고 광고 찍고 하는 것까지 다 치면 최소 3억 손해인데 그게 한 시즌이면 최소 36억 원 손해예요. 그렇게 답 안 나오는 문제를 들고 오면 어떡해? 아직 뭐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제가 아직 PD 된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저희 선배님도 그러시더라고요. PD가 적당히 싼마여야 되는데 전 너무 니마이라고. 제가 아직 뭘 잘 모르긴 하지만 PD가 적당히 싼마인 건 괜찮은데 너무 싼마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든가 산수라든가 이런 거 적당히 계산해야겠지만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만, 지금 내가 싼마이다 그 얘기? 아니요. 오로지 돈만 생각한다면 그건 장사꾼이고 속물이다. 그게 그 얘기잖아! 너 뭐야? 아니, 지금 누구한테 감히... 그때 준모가 대기실로 들어오죠. 누가 함부로 네 마음대로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래?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뒤져, 너! 승찬의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술에 잔뜩 취해서 집까지 찾아가 버리네요. 야, 너... 너 지금 나한테, 너 방금 나한테 반말한 거냐? 그래, 예진이 너. 예진이 너?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무 거짓말쟁이. 야, 미쳤어. 야, 이거 나 안 놔? 야, 너 죽을래 진짜? 어? 우연히 두 분이 한 집에 들어가시는 걸 봐서 처음에는 단순히 하룻밤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유도 두 개고. 우유는 나 혼자 살 때부터 원래 두 개씩 먹었어. 내가 우유를 좋아하거든. 어쨌든 지금도 두 분이 같이 계시고 함께 사시는 건 사실이지 않나. 잘 들어, 백승찬.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 내가 충분히 알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설명하는 예진. 주소 공유 관계, 일시적인 합가 관계, 뭐 그런 거야. 나랑 예진이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우리 둘이 맨날 갖다 놔도 아무 일도 없을 사이야. 나랑 예진이는 남자랑 여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랑 사람. 저 앞뒤에서 나온 거 맞지? 아니, 너 어제 회사에서 밤샌 거 아니었어? 회사 선배님 댁이 바로 여기 앞동. 여자야? 여자라니.
우리 승찬이가 어디 그러겠니? 요새 그런 거 뭐 흉도 아니야 엄마. 얘가 좀 거룩하지 못하게. 한편 신디는 1박 2일 섭외를 받아들입니다. 신디야 너. 엄마 나 13살 때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렸는데 왜 예능을 하겠대. 너 탑이 예능하디? 전지현이 예능은 해? 나도 그런 계산 다 해봤어요. 승찬이 했던 이야기로 변 대표를 설득하는 신디. 예능에 정 하고 싶다면 해. 알아볼게. 근데 1박은 안 돼. 나 10년 동안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엄마. 너처럼 까탈스러운 애는. 엄마 생각하는 걸 다 말로 하지 말란 말이야. 미안. 나 지금도 봐. 얼마나 털털해. 어? 나 지금 여기 거울에 손자국 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 안 보여? 변 대표는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펼칩니다. 입수 안 돼요. 입수를 안 하겠다고? 국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네가 양보를 해야겠다. 게임을 하기 전에 미리 컨펌을 받으라고? 촬영은 밤 12시까지만. 멤버 다시 알아보세요. 아니 변 대표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면 뭔데? 왜 안 된다는 건데?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입수는? 안 돼 안 돼. 발목까지. 아이 지금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그 변 대표가 발목까지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장난하냐. 장단지까지는 들어가야 입수다. 아 형. 그리고 저 음식은 조림까지만? 아, 국물은 아무래도 좀 그렇겠더라고. 조림으로 합의 보자. 신디 우리 거 하겠다고. 아 정말요? 너 신디 어떻게 섭외한 거야? 무슨 노하우 같은 거라도 있었니? 얼굴이네. 그지? 얼굴에 꽂힌 거지? 헐 신디가 얼빠였어. 그렇다니까. 봐봐 이룡 PD님이 가서 하시면 좋겠다. 효과 났지. 오 그럼 노팅힐 같은 거예요? 일반인 훈남한테 빠진 톱스타? 예, 아니 훈남. 우리 훈남 승찬은 곧바로 신디를 찾아가죠. 나 찾아요 피디님. 제안 받아들여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저 이 프로그램 피디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피디님은 저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 촬영장에서도 피디님만 보고 가요? 걱정 마세요. 아 네네. 몰카라서 알고 찍히면 완전 티나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리얼 버라이어티라 리얼해야 한다고. 아 리얼 그거 별거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리얼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동안 어렵고 차갑게만 보이던 내 이미지 이번에 바꾸려는 거야.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그걸 리얼하게 연기하면 돼. 내가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이 연예인 이름 앞에 별명을 붙여놨는데 웃기더라고. 농구선수 김병만 망증맞다 강호동.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의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천연보살 신디 이렇게. 그게 뭐야? 보살은 화를 안 내잖아. 내가 언제 화낸 적 있어 오빠한테? 이 스프레이로 물 뿌리고 신디가 놀라서 잠에서 깨잖아?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까나리 간호를 내밀면 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놀래가지고. 엄마 이거라도 드시고. 저 아침에 아이스는 안 마셔요. 죄송. 엄마 뭐 예상을 전혀 못한 것 같고 일단 작전으로는 성공인데 희한하게 웃기진 않네. 연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디는. 왜요? 신디 씨가 오늘 뭐 연기하신 거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드디어 새로운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나랑 동맹 안 맺을래? 오늘 남자가 선택하는 거면 너 나 찍어? 뭐 여자가 선택한 거면 나 찍을 거야? 신디는 이렇게 한 표도 못 받는 굴욕을 경험하죠. 여자들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신디가 빵표를 받아가지고. 신디는 기죽지 않고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연예인이랑 커플 되는 것보다 훨씬 의외성도 있고. 난 톱스타인데
얼마나 소탈해 보여. 제 노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죄송한데 잘... 제 드라마는 보셨어요? 앞으로는 찾아서... 모르실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모로 굴욕을 좀 많이 당하네요. 소식을 듣고 촬영장까지 찾아온 변 대표. 지금 나한테 꼬인 걸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지. 우리 애 데려다가 이게 웬 개망신이야? 빵표라니? 우리 신디 이런 거 시키려고 데려온 거야? 나하고 되는 장면 다 잘라줘. 자르고 우리 오라 그래서 다시 찍자고. 내가 남자애들 아주 혼쭐을 내놨으니까 이젠 그딴 짓 못할 거라고. 아이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 신디 어딨냐고 지금? 어딨긴요. 개고생 중이지.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서로 짐 들어주게 할까요? 예? 저 가위 낼게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제가 그냥 다시 들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승부는 승부지. 근데 나는 여자랑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렇게 정색하고 할 줄은 몰랐지. 꿈 풀렸네요. 설레는 그림은 충분히 만들었지만 길치 승차이 때문에 여전히 개고생 중인 신디. 거의 9시 넘었는데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전화가 잘 안 터져가지고 배터리 좀 갈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밥도 함께 안 먹이고 이렇게 산길 헤매게 만들고. 날씨는 꼬물꼬물해서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아, 짐은 제가 다시 들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부터 들고...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내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걸로 찍혔는데 피디님이 짐 드는 거 나오면 웃길 거 아니에요. 나 욕먹으면 피디님이 책임질 거예요? 망했다고 광고와도 빚까지 내려버리네요. 저 얼굴에 설레 죽으라고 작정하고 박스 짓을 하는 승찬. 그리고 그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신디.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꼬일 대로 꼬인 승찬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프로듀서는 로코 장르의 작품으로 최고 시청률 17.7%를 넘기며 큰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사실 넝쿨땅 벌교대 사랑의 불시착 작가인 박지은 작가가 극본을 맡은 작품이고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은 실패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편성 자체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힘든 예능 황금 시간대인데다 초반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캐릭터 관계 역시 정리가 안된 느낌이 강해서 초반 시청률도 저조하고 평가 역시 상당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소개한 4화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게 정리되면서 아주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 처음에는 방송국 버전 미생처럼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냥 평범한 로코처럼 보이고 아쉬운 연출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2부작의 짧은 회차 때문에 버텨볼 생각이 들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4화까지만 참으면 그 이후부터는 드라마가 점점 짧아지는 게 계속 아쉬워집니다. 아주 가볍게 즐기기 좋은 에피소드가 이어지지만 후반에는 흡인력 강한 에피소드도 등장하고 그냥 이 4명이서 이뤄내는 케미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 작품은 제가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짝사랑과 썸 이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계속 꺼내보는 이유는 이 짝사랑과 썸을 기가 막히게 연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신디가 승찬을 좋아하게 된 시점부터는 이 서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설렙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 채워주는 장면부터 거울로 슬쩍 승찬을 보는 장면까지 진짜 옆사람 100대 때리고 싶어질 만큼 달달함이 치사랑을 넘고 이 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어져 시즌2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요. 제발 지금이라도 둘이 어떻게 사는지만 알려줘. 초반의 연출이 아쉽긴 하지만 그 뒤로는 거릴 타선이 없는 작품. 제작비 90%가 출연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톱스타들이 총집합한 레전드 캐스팅과 지필만 했다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스타 작가와의 만남. 긴 작품과 자극적인 내용의 드라마가 질린다면 생각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드라마 프로듀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혼자 한 마디 속삭임이 너도 궁금할 순 있잖아.
나 찾아요, 부모님. 간 얼굴 하고 있지만 또 기다리다 고민만 하다 흘러가는 하루 끝에서 하는 말 내가 널 사랑해.